아, 일단 제목부터 정하죠. 제목, 네 글자. 네 글자예요. 유령상거로 할게요. 유령상거? 상가요. 유령상가. 오. 그러면 이거 사진 두장 보내준 거는 언제 띄워드리면 될까요? 제가 이야기하면서 중간에 제가 띄워달라고 말씀드릴게요. 아, 근데 글씨는 좀 크게 해주지. 아이, 글씨가, 죄송합니다. 예, 아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글씨가 좀 많이, 이게 좀잘안 보여서, 오케이. 아, 네, 죄송합니다. 이거를 좀 크게 써야 되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거, 그러면은 사진 띄워달라고 얘기해 주세요. 네. 네, 그러면은 여러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작년도 3월인가 4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때가 겨울은 아니고 그렇다고 이게 봄이라고 하기에는 좀 추운 계절이었는데 이때도 제가 배달 일을 하고 있어서 좀 많이 바쁠 때였어요. 피크 시간이 한 오후 5시부터 터지기 시작해가지고 한 10시쯤 돼야 그나마 좀 숨을 돌릴 수 있을 만큼 엄청 바쁜 때였는데 근데 뭐 평소하고 다를 거 없이 그냥 계속 일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저녁 8시인가? 그때 어느 한 신축 고급 아파트로 그 배달을 가게 되면서 이게 좀 꼬이기 시작하는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1층에서 7층까지는 상가 건물로 쓰고, 또 8층에서 45층까지는 그 주민 거주 구간으로 지정해서 건축된 아파트예요. 근데 그냥 들어가진 못해요. 따로 명부 작성을 다 하고, 뭐몇 시에 왔으며 어디서 배송이 오는 거고, 또 개인 연락처랑 몇 호에 가는 것까지 다 적어야 되는데, 거기 아파트에서 또 일하는 경비가 그 제가 아는 분이셔가지고, 만약에 그분이 일하는 시간 파트다 그러면은 하이패스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되는 거라서, 저한테는 꿀이었죠. 이렇게 40층 도착해가지고 손님한테 음식 드리고, 그러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갔죠. 네, 이제 그러다가 띵동하고 멈추길래, 아, 1층인가 보다 하고 내렸는데, 이제 8층인 거예요. 제가 유튜브 보느라 정신 팔려가지고 진짜 층수 확인을 못해서 그냥 내린 건데 다시 타려는데 이미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콜도 좀 밀리고 있는 상태여서 힘들더라도 계단으로 내려가기로 하고 비상 계단 쪽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한 1분인가 내려왔는데 거기 비상구에 원래 그 층수 표시를 해야 되는데 무슨 인테리어 시공 같은 걸 했는지 층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차라리 다시 올라가서 엘리베이터를 잡고 1층으로 내려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 어떤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위층으로 올라가서 이 비상구 문을 열고 딱 나오는데, 근데 거기가 층수 표시된 거 보니까 거기가 7층이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한 10명인가 15명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사람이 왜 이렇게 많지 하면서 엘리베이터 쪽으로 이제 가려는데, 근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전 층하고는 좀 다르게 넓어 보였고, 분위기가 뭔가 상가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 내가 상가층으로 들어와서 지금 상가 건물 안에 있구나 생각이 들어서 빨리 나가는 곳 찾아야겠다 하고 그 폰을 다시 보는데, 근데 폰이 갑자기 권해 지역으로 떠가지고, 저맨 처음에 비행기 모드를 잘못 틀었나 싶어서 이것저것 다 만지고, 그 폰도 껐다 켜보고 다 했는데, 근데 계속 권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가뜩이나 피크 시간이라 바빠가지고, 짜증도 많이 나는 상태였고, 폰도 계속 이러니까 점점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건 뒤로 제쳐놓고 만약에 배달 배차가 들어와서 이게 확인을 못한 상태에서 전화가 와도 그냥 엘베 안에서 전파가 안 터져가지고 확인 못했다라고 이렇게 둘러대면 사무실에서도 크게 뭐라고는 안 해가지고 이날에 한 끼도 못 먹었으니까 그냥 상가에서 간단하게 뭐좀 때우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한 게 보통 그 상가 하면은 기본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제가 있던 상가도 백화점처럼 그런 식으로 돼 있는 상가였는데,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돗자리 같은 거 하나만 깔아놓고 그냥 일렬로 쭉서 있는 거예요. 약간 일렬로 쭉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위에 조명 그 LED도 아니고 그 무슨 황색 등? 그런 게 있어가지고 여기 정말 뭔가 다른 건가 싶어서 둘러보면서 다니고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전부 미동도 없어요. 제가 막
지나가는데도 막 저한테 무관심하다기보다는 그냥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게 조금 꺼림칙한 기분이 들었는데 좀더 가다 보니까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과자 같은 걸 파시더라고요. 그 중에서 보니까는 그 요즘 과자는 아니고 그 한과? 그거 위주로 파시는 게 보여서 근데 마침 제가 또그 한과 같은 과자를 좋아해가지고 이거를 사 먹으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예요? 물어보는데 아무 대답이 없으세요. 그냥 멍하니 제 쪽으로만 보고 있고 아예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귀가 안 들리시는 분인가 싶어서 좀더 크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거기서 저는 뭐 청각에 문제가 있으신 분인가 보다 하고 그폰 메모장에 그 과자 좀 사고 싶어요라고 보여드려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고 그냥 생각이 들어서 이제 내려갈 곳 찾으려고 하는데 근데 거기서 할머니가 갑자기 저보고 하는 말이 니몇 살이고 하는데 왠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서 되게 소름이 돋았어요. 그 한마디가. 그래서 저요라고 말하니까 그 할머니도 막응 너라고 이렇게 꺼림칙한 그런 말투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뭔가 좀 거기서 대답을 하면 안될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도 뭔가 자연스럽게 대답이 나왔어요. 저 25이요라고 하니까 갑자기 그 팔고 계시던 육아 몇 개를 챙겨서 저한테 건네주시더니 그냥 먹으라면서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분이지? 하면서 온갖 잡생각이 다 들었는데 거기서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그 내려갈 곳 찾는데 마침 코앞에 엘리베이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래층 누르고 버튼 이렇게 누르고 다 해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려는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았던 게그 상가 주인 같은 사람들이 전부 미동도 없었는데 그 제가 타고 있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에 다 저를 쳐다보면서 웃고 있었어요. 꺼림칙한 기분이 계속 들어가지고 무슨 몰래카메라 하나 이 생각하다가 1층으로 도착했더라고요. 그래서 그제서야 폰도 다시 돌아오고 그 시간이 한 20분인가 지나 있더라고요. 그 전화가 부재중으로 한 5통 와 있길래 보니까 또 사무실이어가지고 그 엘베 안에 갇혀서 지금 막 구조돼가지고 나왔다고 이렇게 뻥까치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별 말을 안 들었는데 그렇게 내려와서 경비형 만나고 그 다시 만나서 이렇게 담배 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 하다가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방금 겪은 일을 다 얘기해줬어요. 이 형한테. 뭐 아까 전에 1층 내려오다가 폰 보면서 정신 팔려가지고 그 이런 일이 있었는데 뭐 이상한 사람들이었다고 얘기를 하니까는 그 경비서는 형이 뭔 소리냐고 그 7층은 상가하고 직접적으로 통로가 연결이 안 되어 있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쉽게 말하자면은 이분이 하시는 말은 1층에서 7층까지는 상가 건물인데 근데 이게 상가 입구 따로 입주민 입구가 따로 있대요. 근데 입주민 입구에서 상가 건물로 이어지는 거는 4층에서 5층이 유일하대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진짜 7층에 있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7층에서는 절대적으로 이 상가 건물로 통하는 그런 길목이 있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냥 장난치지 말라고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는 이 형이 같이 올라가 보재요. 같이 올라가서 7층에 만약에 너가 말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내가 담배 한 보로 사주겠다. 근데 대신에 너가 만약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없으면은 나한테 담배 두 보를 사줘라.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하길래 저도 그냥 예, 알겠어요 하고 그거 같이 7층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7층에 딱 도착하니까 죄다 껌껌해요. 비상구 표시등만 이렇게 환하게 비추고 있고 나머지는 다 껌껌한 거예요. 제가 혹시 몰라가지고 그폰 후레쉬로 이것저것 다 비춰봤는데 근데 상가로 이어질 만한 공간이 아예 없고 다 벽이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내 주머니에 뭔가 둔탁한 게 느껴져가지고 꺼내봤는데 보니까는 무슨 나무 조각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왠지는 모르겠는데 그 나무 조각 보자마자 바로 완전 소름이 돋아가지고 그냥 버린 다음에 경비형한테 빨리 내려가자고 하고 그렇게 다시 1층으로 내려와서 나 말고도 이렇게 겪은 사람 있냐 하니까 제가 처음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일 있고 나서 이 7층은 아직까지는 크게 밝혀진 거는 없고 아직까지는 의문으로 남겨진 상태로 끝났었던 저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거기 7층을 단한 번도 올라가 보지 못했습니까? 그래서? 아니요, 한번더 가본 적은 있긴 있는데, 근데 여기는 한번 시오님이 가보시는 게 빠를 거예요. 왜냐면은, 장사하는 데인데요?
아니에요. 여기가 완전 그냥 다 껌이에요. 그냥. 근데 만약에 가신다고 하시면은 제가 뭐 주소라던가 이런 거는 알려드릴 수가 있어서. 아이고, 근데 사람 살잖아요. 아, 그 7층은 안 사는 곳이. 아예 그냥 거주민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8층부터 45층까지가 이제 하시는 곳이고. 뭐, 딱히 가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그 경비 형님이 와주라고 하면, 뭐, 허락은 할게요. 제가 가는 부분에서. 아, 네. 네, 뭐, 아, 이거는 제가 시원님한테 따로 오케이, 오케이, 겐톡으로 오케이. 말씀드릴게요. 잠시만요. 그리고 자꾸 그, 네. 짤랑짤랑한 소리가 들리는데 반지 소리 아니죠? 짤랑짤랑 소리야? 네. 저희 지금 책상 위에 짤랑짤랑 걸릴 만한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근데 반지 소리가 들리지 왜? 일단 뭐, 네, 그 장소, 아, 일단은 거기 허가가 좀 필요해서 사람 사는 데는 뭐 촬영해봐야 뭐 그냥 가가지고 뭐 있네 없네 뭐 하면서 그냥 그 뭐야 촛불 같은 게킨 다음에 그 제사 같은 거 홀로로로로 하면서 제사 좀 지내다가 갑자기 뭐 오면은 막 해서 눈 까디 짚고 그냥 누구야 이거 한번 해주면은 집값 뚝 떨어지지 그냥 아주